꿈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 너무 깜깜한걸? 난 어두운 게 제일 싫은데. 여긴 어디지?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안녕. 깜짝이야. 놀랐잖아. 네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와서 우리 박쥐들이 더 놀랐다고.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밤이라서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잠을 자고 있었냐고? 아니야. 우리 박쥐들은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야. 그래서 먹이를 찾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 이렇게 캄캄한 밤에 먹이를 찾으러 간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 같은 야행성 동물들은 저마다 밤에 생활하기 쉽게 발달된 부분들이 있어. 우리 박쥐들은 귀로 소리를 듣는 청각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체들의 떨림과 같은 파장의 소리를 듣고 위치를 알아낼 수 있지. 소리를 들어서 먹이를 찾아내는 거구나. 그렇지만 밖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까는 아우 하는 무서운 소리도 들렸다고. 아, 늑대가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구나. 저기 멀리 언덕 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야. 늑대도 우리처럼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거든. 밤이 되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지. 그럼 늑대도 너처럼 소리를 듣고 먹이를 찾는 거야? 아니, 늑대들은 냄새를 아주 잘 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냄새를 맡고 먹잇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어?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수리부엉이 아저씨야. 역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지. 수리부엉이의 커다란 눈은 낮보다 밤에 앞을 더 잘 볼 수가 있대. 우와, 정말 대단한걸? 밤에 활동하기 위해서 다들 특기가 있구나. 그나저나 큰일이다. 난 어둠 속에서 잘 보지도 못하고 박쥐 너처럼 소리를 잘 들을 수도 없고 늑대처럼 킁킁 냄새를 잘 맡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집에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지?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널 데려다 줄 테니까. 너랑 함께 있으니까 캄캄한 밤도 무섭지 않은걸? 고마워, 박쥐야.